누나, 잠바들이 만 원씩. 와, 겨울 잠바 이거 만 원. 와, 바지가 2,000원? 이거는 진짜, 아, 다들 좋아하시는 제품. 청바지가 2,000원? 또 1,000원씩. 와, 이건 진짜 좋다. 3,000원이면, 와, 거저네. 오, 이런 거 잠바. 이거 지금 3,000원? 와, 이거 3,000원이면 진짜 거저인데? 지하도 가야 돼요. 네, 1호선 내려서 이렇게 7번 출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시장 가볼 곳은요, 여기 맥스타일과 신평화시장 요 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가 가볼 곳입니다. 자, 7번 출구로 나오면은요, 바로 이렇게, 네, 흥인지문 보입니다. 아, 직진하지 마시고 요렇게 뒤로 돌아서 두타 건물 쪽으로 걸어갑니다.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일요시장 나온다고 하니까 함께 가보시죠. 자, 청계천 앞에 와 있는데요. 그리고 청계천 건너서 여기 뒤에 있는 신평화시장, 신평화 패션타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일요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벌써부터? 와, 겨울옷들 고르시느라. 자켓은 3,000원. 와, 골라. 자, 무조건 2,000원. 이야, 이런 건 3,000원씩. 아. 자, 이런 것도 3,000원씩. 아, 이거 자켓 좋다. 좋아 보인다. 날씬하면 이거 3,000원 맞, 아, 괜찮다. 오, 이런 거 잠바. 이거 지금 3,000원? 이야, 이거 진짜 고전에. 자, 골라봐요. 어서 와요. 2,000원. 골라 3,000원, 2,000원. 보고 드려요? 예, 몇 개죠? 다섯 개요? 아, 기모 바지. 기모 바지 괜찮다. 네 개 나오는데 아버님은 또. 엄마는 다섯 개, 아버님은 네 개. 하나, 다섯 둘, 셋. 다섯 개. 다섯 개요? 기모 바지.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코미디에서 나오면 그러면 안 돼. 어, 맞지. 그러면 안 돼. 야.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예쁘게 입으세요. 두 장에 5,000원. 골라보세요. 자, 모자는 무조건 1,000원씩. 오. 모자가 무조건 1,000원. 자, 신발들도 나와 있고, 겨울에 털 슬리퍼. 와, 인기가 많네요. 방화나. 어, 방화나. 오, 그러네. 아, 좋네. 다 만 원이에요, 여기는? 아, 다 만 원씩. 추울 때도 만 원씩. 앞줄, 뒷줄은요, 사장님? 만 오천 원? 아, 만 원, 만 오천 원, 2만 원. 아, 그렇구나. 아, 신발 따뜻하겠다. 속옷은 얼마씩이지? 지금 속옷은 얼마씩이에요? 브라는 7,000원, 팬티는 3,000원? 어우, 그렇지. 속옷은 새 거지. 자,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다 패딩 10,000원, 3,000원, 4,000원. 아, 새 거 택 달린. 아, 패딩 10,000원씩? 택 달린 새 거네. 이것도 10,000원씩. 와, 요거는 진짜 좋다. 패딩 10,000원이면. 아, 진짜 좋다. 패딩 10,000원이면. 외국 친구분들이 옷 사시는데, 아, 안목들 좋으셔. 잘 어울리는 걸로 고르시네요. 아. 자, 여기도 모여 계시는데 보니까, 오, 아, 속옷. 여기도 속옷. 야, 다섯 장 한 박스 들어있는 거 5,000원씩. 아, 다섯 매에 5,000원. 이런 거 겨울 내복도 한 장에는 7,000원인데 두 장에는 12,000원. 이거 좋다. 살짝 기모 든 거네. 아, 좋네. 이거 얇고 괜찮다. 얇은데 기모 들어서 좋아 보이는데. 자, 이런 거는 두 장에 10,000원씩. 레깅스 두 장에 10,000원씩. 누나, 15,000원. 트렁크 팬티 4장에 10,000원. 한국산 4장에 10,000원. 이렇게 면 러닝 한번 보자. 아, 선생님, 이거는 2장에 9,000원. 자,
면 러닝 요거는 한 박스 3장에 10,000원. 요거 극세사 한 벌에 8,000원? 와 이거 좋다. 오 극세사 한 벌에 8,000원. 요거 검정색도 있나? 여기 뒤에? 야 이거 괜찮다. 기모 한 벌에 8,000원씩. 오 요거 좋다. 뒤에 바지랑 이렇게 바지랑 해서 한 벌에 8,000원. 요거 괜찮다. 이거 좋다. 색상 두 가지. 아 색깔 좋다. 색깔 좋다. 살짝 기모돼 있네 진짜. 극세사. 아 이거 따뜻한 거다. 오. 아, 손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이야. 오 따뜻해. 오. 따뜻하다. 거예요? 네, 충전식이에요. 아,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가는데요? 충전 시간은 10분에 15분 걸리고요. 네. 쓰는 시간은 3시간, 4시간 써요. 3시간, 4시간. 네, 오래 써요. 안에 물 들었어요? 물이 아니고 알칼리 온수. 알칼리 온수. 네. 이거는 교체하는 건 아니에요? 네? 교체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빼닦겠다만. 빼닦겠다만. 교체하는 거면요. 며칠 쓰다 귀찮아서 안 써요. 선생님, 이건 얼마씩이에요? 15,000원 드려요. 15,000원씩? 네. 이거 애들 쓰기 좋겠다. 어우, 따뜻하다. 와, 손이 녹네, 녹아. 2,500원. 이야, 여기도. 아, 핸드폰 케이스들. 오, 좋다. 와, 이런 거. 야 디자인 예쁘네. 야 이거는 지갑 달린 거. 아 이런 건 20,000원씩. 아 근데 되게 튼튼해 보인다. 오 좋다. 이거는 네, 핸드폰 주세요. 오 좋다 좋다. 일반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저거는 5,000원씩이구나. 5,000원씩. 여기는 반폴라. 아 요 디자인은 진짜 아 다들 좋아하시는 디자인인데. 지금 이거 고르신이라고 다 와 난리. 야 돈이 막 쏟아진다. 3,000원 얼마예요 장당? 13,000원씩. 아 두 장 25,000원이에요? 두 개 25,000원. 아 두 개 25,000원. 색깔 좋다. 야 이거 좋다 좋다. 아 이 색깔 잘 고르셨다. 아 이쁘네. 어 색깔 잘 고르셨네. 2개 25,000원씩. 한 봉에 8,000원씩. 아 보리 누룽지 쌀 누룽지 8,000원씩. 자 여기는 브랜드 옷들이 나와 있는데 아 요거는 뭐 브랜드긴 하지만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실게요. 신상품 도매가가 기본에 10,000원씩. 싸주고 여기. 야 이것도 브랜드 소면. 요것도 있고. 오 요런 가디건 멋있네요. 네, 바지도 있는데 요런 거는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래요. 이런 거 나이키 바람막이 20,000원. 오 요것도 브랜드 걸로. 지켜주세요. 경찰들 좀 나가게. 빨리 움직여야지. 아 그렇게 브랜드 옷들도 쭉 있네요. 근데 이제 브랜드인데 네, 25,000원씩. 그거 아니에요. 자, 2,000원씩. 백화점 납품은 49,000원짜리. 비밀카드 완전 무시하고요. 자, 2,000원씩이야, 2,000원씩. 이거 가방 이쁘다. 오, 오늘 100%네. 오, 오늘 100%. 오, 2,000원. 가지라고요. 저기요, 야. 오늘만 2,000원씩 가져가세요. 자, 두끼리 한번 주고 가세요. 오늘만 2,000원 가져가세요. 새 거에 새 거 준 거 아니에요? 2,000원씩 하세요. 난리. 이런 거 2,000원 주세요, 2,000원. 이거 하나 사자. 오늘만 드릴게요. 엄청 사자. 이런 거 회색. 네. 2,000원. 아, 6호야. 오늘만 드릴게요. 49,000원짜리. 아, 좋다. 49,000원짜리 2,000원 어머니. 자, 여기도 지금, 와, 난리. 여기도 골라 2,000원씩. 와, 바지가 2,000원? 야, 이거 진짜? 안에 비모 이렇게 돼 있는데 바지가 2,000원씩. 오, 가디건 이거 좋다. 가디건 이거 2,000원? 2,000원, 오. 외국 같다, 여기. 야, 이거는 뭐냐. 이건 다 신상이다. 와, 이쁘다, 이런 거. 아, 이런 거 좋다. 이쁘다. 아, 이런 거 이쁘다. 원피스 35,000원. 따뜻한 거 많이 나왔네.
자, 이런 것도 다 신상품. 여기도 2,000원, 여기도 2,000원. 여기서 잘 고르면은, 와, 좋네. 청바지가 2,000원? 외국 같다. 오, 2,000원씩. 여기도 2,000원, 저기도 2,000원. 와, 2,000원. 무조건 2,000원. 한 다발에 5,000원씩. 자, 여기도 김영주 골프부스. 이건 6만원. 아, 이거 다음에 사야 돼. 아, 이거는 진짜 타임의 9호 폭스 15만원. 지금 이게 무슨 줄인가? 야, 이게 무슨 줄인가 봤더니, 야, 호떡집에 불났네. 아, 호떡집에 불났습니다. 지하도 가야 돼요. 하나요? 와. 오. 너무 따뜻해. 맛있다. 자, 오늘 동대문에 일요시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와,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아,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구경 한번 하시면서 좀 따뜻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다음 시장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